이거는 오랜만에 다이소 제품이 아니고 좀 비싸네. 인조선택 시켰어. 한 번도 네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일팁 사가지고 네일팁이라 부르더라고요. 좀 징그러워. 처음 사보는데 약간 벌레 같지 않아요? 또 이거 사가지고 스티커를 붙일 건데 꽤 많이 왔네요. 그래도 이렇게 되게 많아요. 저착제 같은 경우도 있으면 좋다는데 저착제가 제가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걸로 샀거든요. 손톱에 붙이는 거래요. 되게 조금밖에 안 왔는데 나 손톱에 되게 많이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. 추가로 시킨 건데 쓸줄 몰라가지고 이거 아시는 분 쓰는 거 손톱에다가 붙여갖고 쓰는 거 맞죠? 이렇게 접착제처럼 이제 재활용이 안 되는데 이렇게 조금 들어있는데 좀 그렇다. 접착제에서 사는 게 맞으려나요? 이거 잘 아시는 분 추천 좀 해주세요. 잘 몰라가지고 쿠팡으로 시킨 거라 광고도 왔고요. 필요 없고 여기 보면은 제품이 다써 있어요. 큐어링 제품, 케어제 제품, 탑제 안 써본 거라 모르고 베이스 젤, 지금 젤이 없는데 케어제, 몰라요. 쓰는 법을 모르고 이거 손톱 깎인데 이 모양 그대로 깎아준다고 산 거거든요. 이거는 네일 아트 안 하는 사람들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이게 제일 비싼 거 같아요, 그중에. 그리고 손톱에 이제 고정해주는 고정대도 있는데 얘도 한번 풀어볼게요. 나 앞으로 생기지 않았나요? 네, 이 하나만 고정해줘야 되는 거야? 시계가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한 개만 왔네요. 이런 식으로 고정해주는 건가 봐요. 비싸서 그런지 한 개밖에 안 들어서 조금 아쉽네요.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언박싱 해보고 그러면 스티커를 붙여야겠죠, 당연히? 여기다가 넣어놨어요. 담배 케이스에다가 넣어놔가지고 떨어졌나? 꺼내도 떨어졌나 보네. 아닌가? 잘못하셨나? 떨어졌나 보네. 꺼내다가 이런. 다 여기 있다. 정신없어. 이거를 붙여볼게요. 다이소에서 산 건데 잘 맞을려나 모르겠어요. 여기 해가지고 보시면 고정대가 다 보이네요. 아이고 조절 0점 조절. 아이씨, 이게 다 보이면 안 되는데 이게. 됐다. 그냥 이렇게 해서 이게 잘 보이면 안 돼. 붙여볼게요. 하나하나씩 사이즈가 맞을려나 모르겠는데 인조선도 예쁘겠죠? 아무래도 사이즈야 제발 맞아라. 아이고 너무 안 맞는데 사이즈가 너무 안 맞는데 지금 끝에부터 붙이는 게 맞겠죠? 이런 식으로 이게 맞나?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그런데 지금. 아 여기서부터 끝에가 여기구나. 손끝이 반대쪽인 줄 알았어요. 여기부터 근데 너무 뭔가 사이즈가 되게 애매하게 안 맞는 것 같은데 늘어나네요. 그리고 스티커가 양옆으로도 늘어나나? 이거 제가 초보라 그런지 잘 모르겠거든요. 어떻게 하는 건지도. 양옆으로 늘리는 게 맞나요? 이렇게? 늘어나네. 근데 신기하긴 해요. 늘어나는 게좀 신기해. 그러면 붙여볼까요? 여기다가. 새끼 손가락용이야. 뭐야 되게 작아. 당황스러워요. 여기 조그만한 거는 어디다 써먹으라고 이렇게 작은 건지. 제 손톱이 이렇게 작지 않은데 약간 손톱이 조금 이런 분들이 하는 건가? 이렇게? 이상한데? 양옆으로 늘리고 싶어요. 여기 면적이 좀 좁아. 마음에 안 들어요. 5천원짜리라 그런가? 내가 못하는 걸 수도 있어. 근데 늘어나면 늘어난다, 붙이면. 좀 늘어나게 붙여볼게.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? 모르겠어요. 제가 내일이 처음이에요. 초보라서. 언니 뭐 해봤어야지 알지, 그쵸? 해봤어야지 알지. 늘어나다 찢어지는 거 아닌가 몰라 했는데 좀 늘어나긴 늘어나거든요? 보니까. 안 찢었으면 다행인데 옆으로 좀 늘리는 게 힘든 작업인 것 같아요. 그리고 티가 조금 난다 붙인 게. 왜냐? 아니 여기 면적이 잘안 붙어. 깔끔하게 좀 붙었으면 좋겠는데
5,000원에 한 개인지 아니면 내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.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붙여볼게요. 벌써부터 막막하죠? 앞길이 막막하다 벌써부터. 아유 그냥 힘들어 죽겠다. 그냥 이 옆으로 늘리는 게 힘들어서. 앞으로는 차라리 위로 늘리는 거면 잡아당기면 되는데. 아이고 힘드네 힘들어. 그래서 이제 네일아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말고 테이프 말고 약간 젤로 돼 있는 걸 막 바르는 거구나. 발라서 편하게 말리면 되니까 이렇게 그림 붙이고 할 필요 없이.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대충 하나 완성을 한 거 같거든요.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손톱이 안 맞는데 사이즈가. 대체 이 손톱은 뭐죠? 오 무슨 누구 손톱이야 이거. 맞긴 해? 손톱깎이 여기 잘라야 되나? 좀 그러네. 내 손이 두꺼워서 그런지 안 맞아가지고. 어쨌든 대충 이렇게 해갖고 다른 손톱에도 붙여줘 봐야겠죠? 아 근데 이거 너무 잘 안 붙여서 승질 날라 그래. 내 성격 어떻게 하지만 씌어졌어. 결국 씌어졌어요. 씨 아까워. 아까우니까 좀 더 붙이자. 딴 거구나. 찢어진 게 아니라 말려 들어간 건가? 손톱깎이를 깎으면 좀 나으려나요? 일단 모르겠고 다른 것도 붙여봅시다. 내 욕심에 잘린 건가? 아 애매하네. 잘렸나? 아 잘린 건 같아요. 안에 붙여볼까요?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아 애매해. 하필 책상문이 있는 부분이 찢어져가지고 찢어진 거 맞나 보다.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찢겨나간 건지 아닌지도 몰라. 대충 붙이니까 조금 나은 것 같긴 한데 이걸로 깎아줄까요? 어떻게 깎는 거야 이거는 또? 이렇게 밀리는 거 보니까 여기다 놓고 깎는 건가 본데. 그쵸? 여기다 이렇게 놓고 자르는 건가? 모르겠어 어떻게 자르는 건지.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봐요? 맞겠죠. 테이프랑 같이 자르다 보니까 힘든 거구나. 붙여놔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지금. 살줄 모르니까는 돈이 아깝다. 지금 내일 하시는 분 마음 씌어지겠다. 마음이 씌어지는 영상인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좀 낫나? 조금 나아요.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어. 그쵸? 조금 자연스러워졌어. 근데 별로 안 예뻐요. 내일 이게 내 손에 안 맞는 사이즈. 손에 맞는 사이즈를 찾는 건가? 이렇게? 이게 맞는 거겠죠? 근데 이게 사이즈가 맞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. 아 이 베이스를 먼저 깔고서 하는 건가 보네. 그쵸? 몰랐어. 그러면 이 사이즈에 맞는 걸 찾아서 하는 게 맞나 봐요. 몰랐어요. 몰랐지 나는. 아무튼 손톱에다 하는 거니까 그럼 얘부터 깔고서 위에다 깔아줄까요? 노란색으로?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, 지금 보니까? 그런 것 같아요. 네, 하다 보면 논다더니 진짜네. 이렇게 해서 노란 걸 먼저 깔아주고 여기다 맞춰가지고 잘라주고 이게 더 잘 안 듣는 것 같거든요. 됐어. 조금 더 잘라줍시다.
일단 한 번에 좀 잘렸어. 손톱깎이 역시 잘못 잘라. 손톱깎이 더 편한 것 같아. 이거 써본 게 손톱깎이가 훨씬 편합니다. 어쨌든 간에 차에 맞춰서 내일 하시는 분들 마음이 찢어지는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진짜. 큰일 났어. 이렇게 못해가지고 어떡해. 택종이 우리들 잘라버리. 테이프 붙이기 전에 자르는 게 맞을 텐데 답답하실 듯 보시면서. 잘 안 잘라요. 저도 짜증나요. 은근 짜증나는 도구예요. 그리고 나 손톱 다 없어지겠네 그냥. 대충 됐겠죠? 이렇게 하고 너무 어색해. 나 스티커를 붙이는 것 같은데 곰을. 에이씨 이것도 안 제대로 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돈 주고 팔아버려도 사이즈 크기는 이제 애매해가지고 손톱깎이 새로 살까요 그냥? 답답한데? 혹시 모르니 스티커는 여기다 붙여주시나?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주고 귀엽죠 그래도. 플래시 얘를 잘라내고 여기다 맞춰서. 내가 인천 손도 좀 아프다 잘못해. 손톱깎이 깎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겠죠? 자세히 모르는데 그래도 나름 귀엽다. 노란 베이스, 바탕의 베이스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손톱 위에만 올려도 더 이쁠 것 같아서. 이거는 노란색 굳이 필요할까요? 없어도 될 것 같아서. 좀 더 큰 손가락 이게 이렇게 큰 게, 엄지구나, 얘는. 엄지에다가 이거 붙여줄까요? 이런 식으로? 훨씬 예쁘다. 이렇게 해서. 젤이 이렇게 해서 다 보이잖아요. 그쵸? 손톱 다 보이는데? 이렇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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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맞나? 이게 노란색 깔아주는 게 맞겠죠? 아, 밑에 손톱 안 보이라고? 그래서 깔아주는 건가 보다, 손톱. 위에다가 자세히 몰라가지고 제가. 여러분 이렇게 못하니까는 내일 하시는 분들 화날 화딱지 나실 것 같은데. 뭐야 저거, 저 어찌하는 거야 저거 이러면서. 맞나요? 나름 귀엽죠? 하나하나 붙여보려고 하는데 사이즈를 못 맞춰갖고 와가지고 내일 하던 사람이나라는 게 맞나봐. 내일 못하겠어. 벌써 못하겠어. 어떡해. 큰일 났어. 뭐야 이게. 너무 어이없어갖고 웃기네. 내가 손톱 떼가 아니고 제가 생리를 하는데 생리열이 묻었어요. 더러워서 지금 닦아야 되는데 영상 찍으라고 놔뒀더니 더러워가지고. 손톱 들어간 점 죄송합니다. 관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영상부터 찍느라고. 수평으로 자르기 되게 힘든 거 아세요? 해보니까 그래요. 수평으로 자르기가 되게 힘들어. 이게 손톱이 나중에 내가 없어져버리는 사람 될 것 같아. 인조 손톱이었는데 손톱이 없어져가고. 아 이게 손톱이 없는 사람 이렇게 돼버릴 것 같아. 이렇게 흔드는 건가요?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. 짜증이 나요 말이야. 이제 손톱 다 부러지거네 그냥. 반대로 하는 건가 내가? 이렇게 하는 건가? 그런가 본데? 아이씨 이런. 여태까지 난 뭘 한 것인가. 깨끗하게 자를 수 있는데 내가 여태까지 이상하게 잘랐나? 아이씨 이렇게 하는 건가? 칼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. 그러네 이렇게 자르는 거네. 아유 정말 할 줄 몰라갖고 뭐. 깔끔하게 안 자르. 그냥 손톱깎이 쓰세요 여러분. 너무 불편합니다.
제 경험상 너무 불편하고요. 이거 잘안 잘려. 손톱으로 물어줘야 돼. 이렇게 뜯어내야 돼. 손라식 뜯어내듯이. 아우 씨 불편해. 너무 불편하고 이게 다 스트레스 받아요. 손톱 없어져 버리겠는데. 약간 진짜 내 이렇게 손톱 느낌의 인조 손톱은 맞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잘리는 느낌이, 손톱 잘리는 느낌이 조금 나요. 해보니까 이빨로 물어 뜯어버리고 싶어. 화가 나가지고 화딱지가 이렇게 해서 하나는 대충 완성을 했는데 엉성하고 곰이 다 죽어가요. 다치려고 그래요 곰이. 아휴 내가 왜 이렇게 이거 왜 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개고생을 하네. 사포로 갈아주는 거 맞나? 이걸로? 그냥 이걸로 갈까요 그냥? 짜증나는데? 짜증이 나서 안 되겠어. 갈자 그냥 갈아. 대충 붙이고 갈자 이제. 불편해. 이렇게 해서 갈어 그냥. 이렇게 갈어. 아이 곰이 다 죽어가잖아. 가위 없나? 가위로 자르게 되는 영상인데? 이건 이제 학대인데 학대. 곰돌이 학대. 가위 없나? 아이가 없나 본데? 하, 개고생한다 진짜. 그냥 갈자. 곰이 죽어가는 영상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. 뭐 알아서 잘리겠지 하면. 조금 상처가 났네. 괜찮겠죠? 아마도 곰이 상처가 났어. 대충 그래도 나름 예쁘게 된것 같아서 조금 덜 만족스럽긴 한데 갈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나마 조금 자른 다음 그 밑에도 조금 이상하게 잘려가지고 제 손엔 네일 아트가 안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. 그렇지도 않은가? 새끼손가락이 할까요? 밑에가 엉망이다. 다 엉망이다. 해본 결과 너무 어렵다. 이 손톱에 이거 씨 생유 씨 뭐라 굳었어 씨 더러워 씨 양념부던 거 더러워. 잘라내든 가 해야지. 이걸 내 손톱에 써볼까요? 되나? 깎아버리네 그냥. 짜증나. 위험해 보여요 안 해본 사람이라. 저는 잘리긴 잘리는데 위로 밀어내서 자르는 방식 같아서 많이 써봐야지 적응이 될것 같거든요. 이렇게 아이씨 위로 올리자. 이런 식으로 불도 좀 켜고. 플래시가 배터리가 없어서 부족하다네. 충전 중 아니었나? 충전 중인데? 아 아파. 강아지 발톱깎이처럼 생겼어. 이건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지 힘들어요. 보안하기도. 포기. 이렇게 비싼 돈도 샀는데 못해먹겠어요. 여러분 내일은 전문가가 하세요. 아니 못해먹겠어. 너무 힘들어 진짜. 울것 같아. 이게 뭐야 이게. 사이즈도 안 맞고 괜히 5,000원이 아니다. 내가 할줄 몰라서 너무 힘들다. 내일 하든 돈 받고 하세요 여러분. 후기 안녕. 끄고 하나하나 붙여봤는데 일단 노란색은 조금 예쁘게 된 것도 있고 길이 조절해야 돼요. 망한 것도 있고 안 해본 것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망했거든요. 처음에 한 거라 이것도 조금 망한 것 같고 좀 기괴해야 이쁜데 짧아졌어요. 제 손톱이 짧다 보니까. 새끼손가락만 해요 이거는. 되게 작아요. 엄청 작죠. 손가락 길이가
애매해가지고. 그리고 이거 다섯 개 맞고 스티커가 좀 남더라고요. 그래서 두 개가 더 남았는데 일단 엉망으로 해가지고. 아니 손톱이 이렇게 작은 사람이 어딨어요? 아니 손톱이 이게 애기 손톱이지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. 좀 그랬고 사이즈가 애매해가지고. 그리고 얘도 너무 작아요. 얘 손톱에 붙이지 못할 사이즈예요. 왜 있는지 모르겠는 사이즈. 이 두 개는. 그리고 보라색은 두 번째 한거 조금 더 잘 됐어요. 네, 좀 더 작은 사이즈인데 나름 귀엽게 잘 됐거든요. 두 번째 하는 거라. 그래서 얘는 좀 망한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담았고요. 그리고 이거 좀 잘 됐어요. 마지막에 한 건데 끝에가 조금 많이 안 되긴 하지만 대충 붙였고 그다음에 요거까지 작은 것까지 조금 망했어요. 완성했고요. 보관을 하고 닫고 케이스 넣고 그리고 이제 너무 이 사이즈는 이거 사이즈들은 담배 케이스 여기다 넣어줄게요. 이거 저희 통에도 담배 너무 아깝고 이 통을 재활용할 때 쓰는 게 아깝고요. 그냥 이걸 여기다 담아놓고 이런 식으로 담아서 언제 쓸지 모르는 인조선톱들. 내가 담아줄게. 스티커보다는 그냥 매니큐어를 바르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해보니까 저는 좀 별로였어요. 그리고 제가 좀 잘못된 방식으로 해갖고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. 해가지고 넣고 이거랑 이 남은 것들 다 얘도 남았어요. 벨크로 있는 쪽에 남은 녀석도 다 잘라갖고 하나하나 다 잘라서 넣었거든요. 치킨도 같이 넣어주고 그리고 어딨지? 이것도 넣어주고 하트도 여기 넣어줄게요. 플라스틱과 이제 손톱 붙이는 거 다 이제 버려야 됐어. 쓰레기고 손톱 붙이는 게 있었는데 어디 갔지? 아 여기 있다. 이것도 같이 넣어줄게요. 스매리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집어넣고 이 통은 재활용하겠습니다. 힘들었다. 이것도 돈 주고 사기 좀 아까웠어요. 근데 내가 잘 못 써갖고 그런 걸 수도 있어갖고 애매해서. 얘도 같이 넣어줄까요? 좀 들어가요? 그냥 내일인데도 다 보관하면 다가집으로 하는 게 좋으니까 들어가. 여기 들어가자.